현재 상태 봤을 땐 저쪽으로, 예, 저쪽 라인으로 좌우로 붙어서 가는 것도, 예,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쪽 바위타로 쭉 넘어가는 방식으로. 이쪽이 전반적으로 저 와리 형성이 심한데, 가장 심한 지점은 저기 위입니다. 지난번에, 전복됐던 지점이죠. 여기는 지금 첫 번째 패들에서, 예, 파도에서 떨어지자마자 첫 번째 패들을 찍으면서, 오른쪽을 찍으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,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예, 이 물길, 가에서 쭉 타고 바위 쪽으로 붙다시피 해서 빠져나가는 거. 이게 가장 현재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보이네요. 이 중간은 넘어오지 않는 거. 여기를 일단 피해야 된다. 여기서 많이 낙차가 떨어지면 물길이 여기서 꺾이기 때문에 배가 한번 꺾이고, 꺾인 상태에서 저기서 차박히는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. 여기는 그나마 이 물살의 힘으로 이 지점까지 빠져나가는 거죠. 근데 여기서 패들링을 늦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